감동TV에는 도전이 있다. 롤러코스터 타고 짜장면 먹기. 허물려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땅 파서 철창 들어가기까지. 어떡해.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도전 정신. 무모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스타들의 도전인데. 하지만 최고의 도전은 따로 있었는데. 홍철의 한마디로 시작된 도전 스토리. 하지만 멤버들의 반응은 거칠고. 아니 도대체 어떤 도전이길래? 바로 위험천만해 보이는 경기 봅슬레이 국가대표에 도전하라. 제대로 된 연습장도 제대로 된 기구도 없었고. 튼튼한 체력도 날렵함도 부족했다. 영호의 날씨 살을 내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고와 부상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건 리얼 도전이 시작된다.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57.4초. 신기록까지 세우며 모두를 놀라게 한 아름다운 도전.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에 성공한 무한도전팀의 무한질주는 계속되고. 그 감동은 많은 시청자들을 울리기도 했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성공에 대한 의지로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도전. 도전하면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 게릴라 콘서트. 나한테 벗으면서 막 울고 막 그런 모습에 본인이 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서 도전하고 막 이러는 감동들 있죠. 팬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타들의 감동 도전 스토리를 담은 게릴라 콘서트. 제 안에는 정말 또 다른 제가 있어요. 비라는. 세계를 사로잡은 월드스타 B. 그런 B 역시 게릴라 콘서트에 도전했는데. 6,000명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 관객 동원에 실패. 5,387명. 월드스타 B도 실패할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깽님 씨도 그 게릴라 콘서트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모두가 아니 목소리처럼도 왜 음반 내는 거야? 왜 이걸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찬 시선을 보낼 때 진짜 열심히 막 해가지고 경림 씨가 성공을 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내 목소리로 목소리가 좀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안대를 풀어주세요.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던 박경림의 도전. 그녀를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모였을까? 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녀만을 위한 함성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그럼 그녀를 응원해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진 박수. 마치 다정한 오늘이와 같은 모습. 어지럽지? 어지럽지? 진짜? 저거 잘 기절해요.
하지만 벅찬 감동에 결국 실신까지 하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도자는 삶의 윤활유. 도전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두려움을 극복한 스타들의 도전. 그래서 그들의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게 기억됩니다.